자, 특히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인격살인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무의식에 깊게 각인되거든. 이게 이제 인지 오류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을 바꾸는 것도 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당장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은 건 어떤 종류의 관념, 선입견이 형성되면 어떤 편견이 형성되면 그걸 잘 안 바꿔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거지. EBS 수능 인강의 권모 강사가 서희와 강동육주가 전연의 맹으로 되고 리왕조가 건국되고 귀주대첩이 일어나고 서하가 건국되고 왕한석의 신법과 당쟁이 발생했다. 이거를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답시고 박근혜 전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EBS 인강을 했다고. 이렇게 악랄해요. 아주 악랄한 인격살인이잖아. 이게 무슨 인간 강사요? 폭도 세뇌 공작원이지. 이 권모 강사 당신은 폭도 세뇌 공작원이에요, 이거. 당신이 무슨 강사야? 역사 강사야? 이게 사회의 기본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이거 어떻게 해서 밝혀졌냐면은, 그래가지고, 저기, 펜앤마이크 독자가 펜앤마이크에 이런 황당한 일 벌어졌다라고 제보를 해서 펜앤마이크가 취재를 해가지고 내니까 저기 뭐야 그 항의 전화가 항의가 EBS에 빗발치니까 EBS가 100개 들고 항복하고 이 인간 강사 잘랐다고. 앞으로 우리 이런 일 해야 돼요.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이 폭도 야비한 짓을 다 고발하고 다 뭉개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폭도 야비한 짓이 상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니, 뭐 그게 김무성이든 뭐 이현주든 일 저지른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수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즉각 석방해라. 공정재판해라. 그 다음에 인격살인 했던 거에 대해서는 명예회복하자. 법정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야 지도자지. 그 얘기는 딱 하고서 표 주세요. 문재인 밉지 않아요. 그래야 우파가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는 트럼프가 지켜주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안 지키거든요. 나라는 미국의 고든창이 지키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존 볼튼이 지켜주고 있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켜주고 있고 당신들이 지키는 게 아니오. 어디서 우파 보수 운운하면서 저기 표 동량 그릇들이 되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냥 동량 그릇 들이대는 건 좋은데 그냥 그 생겨먹은 대로 아 야비하게 잘 공격하잖아 당신들. 생겨먹은 대로 문재인을 야비하게 공격하라고 보수니 우파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다 칼빵 잘 놔요. 나는 그 보수 우파 찾고 뭐 단일 대오 찾고 뭐 단결해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웃기는 소리. 당신들하고는 단결할 생각 없고 대오 짤 생각 없거든. 기본적으로 수습하지 않는 한. 수습을 위한 진정성을 발휘하라고. 아니 시저를 칼빵을 해서 죽였으면은 피는 닦았을 거 아니야 거기도. 왜 피도 안 닦고 지금 피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피 냄새 안 느껴져? 사람을 가장 야비하게 죽여놓고서 야비하게 짓밟아서 해놓고서 그 다음에 태연히 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웃긴 짓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주 철면피한 야비하고 야박한 잔인성이 당신들의 본질이라면 인격에 그 생겨먹은 대로 그거 그 근성 가지고 문재인 칼빵 하시라니까. 문재인 진영 쪽에다가 칼빵 하시라고. 왜 갑자기 고상하게 보수 우파 자유 뭐 이런 걸 떠들어. 당신들은 그냥 칼잡이요. 그냥 백정이라니까. 도살자고 학살자고 암살자고 음모꾼이고. 아 그대로 하시라니까 그거. 대상만 딱 바꿔서 잘하겠구만. 그거 잘하면 대상만 바꿔서 하면 어디 우파니 보수니 자유를 찾고 있어. 생긴 대로 놓으세요. 자 이제 열받은 거 좀 가라앉히고요. 왜 이 사람들이 뭐 여기서 대한민국 망합니다
뭐 제가 세뇌 탈출 같은 경우에 저 한 번도 대한민국 망한다는 소리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 세뇌 탈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 거 보고 내가 좀 속에 깔아앉았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세뇌 탈출은 신경 안정제입니다. 희망 안정제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아니 그 문명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다예요. 문명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망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저게 뭐야 그 무슨 뭐 다 이제 뭐 저기 다 내려올 것 같으니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질 않아요. 왜냐? 제 눈엔 문재인 망하고 김정은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 위기죠. 그 위기의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인구 5천만에 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선진국이 자기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과 자유민주 시민체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문제라니까, 내부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잘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쁘게 생각해왔던 이원주 의원이 보수니 단일대우니 아무것도 문맥 없이 수습 안 하고 그거 할 때 발끈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용어들은 내부 문제를 감추거든. 내부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야 된다고요. 자, 내부 문제를 직시하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그렇게 그걸 일이관지라 그러잖아요. 고갱이를 꿰뚫는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축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꿰뚫고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에 타격가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위기를 타파하고 그걸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거는 딱 내려놓고 이것만 하죠. 이것만. 오케이. 그것만 해. 본인이 하려면. 근데 이거 하는 거에 자유민주 시민이 다 힘을 합쳐주세요. 그러면 안 한다 이거요. 그건 안 한다. 너 이거 하자. 너는 그거 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야. 왜 우리가 네 들러리 서냐 이거지. 우리가 왜 당신 이현주나 김무성 같은 사람 들러리 서야 되는데. 들러리 서야 될 것 같으면 수습하면서 해라 이거야. 수습에 대한 진정성 보여라 이거야. 그럼 들러리 서줄게. 시간이 갈수록 그 진정성의 레벨은 높아져요. 내가 김무성 씨한테 작년에 7월에 감옥에 나온 다음에 7월 초에 사람 넣어서 당신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으면은 박근혜 즉각석방 당신이 주장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지금 이 판이 어떻게 수습이 되든 말든 기본 틀이 놓인다 했더니 내가 전에 느끼는 도리도리 저었대요. 몰라. 그 사람이 그 말 진짜 전했는지 도리도리 저었는지 몰라요. 그건 김무성 씨가 나한테 확인해 준 바 없고 나도 확인할 길이 없고 나 김무성 씨 개인 컨택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그로부터 14개월 지났잖아요. 지금은 2018년 11월 아니에요. 이젠 뒤에가 좀 더 붙지. 해야 될 일이. 진정성 보이려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 보수니 우판에 수습하려면은 진정성 많이 보여야 돼요, 이제는. 자, 근데 저는 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상황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김정은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니까, 북한 체제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8일 예정됐던 폼페오 김영철 회담이 취소돼버렸잖아요. 딱 끝나자마자,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취소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핵신고를 안 하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 먼저 제재부터 해제해라. 아, 제재 왜 해제해? 비핵화 하겠다는 놈이 핵신고는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나서 제재 해제를 보던 말던 해야지. 이건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가려면 참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때문에 못 가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으면요.
남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위기로 못 몰아넣어요. 그 위협을 못한다. 그 남쪽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그렇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런 가짜 딜레마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에서부터 없어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북이나 친북을 엄청 공격하고 비판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북 친북에 대해서 대충 그 정을 알면서도 한눈 감아주고 있는 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그 두려움이 머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또 평양이 그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으면 신의 가문 김일성 백두혈통이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사람 200만 300만 굶겨 죽이면서 강성대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길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우리 다시 내려갑시다. 잃어버리면은 200만 300만 생목숨 자체가 다 코미디고 이때까지 고난의 행군이 코미디인 거 아니에요. 아 어차피 핵미사일 없이 개혁개방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고난의 행군했냐고 그때. 그 두 가지 두 번째가 그거예요. 백두혈통의 정통성 정당성이 근저에서부터 허물어져요. 세 번째는 이제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핵과 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미국이 깐다고요. 까면 부품이나 기술 방식을 보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 레이블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정말 김정은 씨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불쌍한 청년이냐고. 나이도 많지 않은 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뭔가 해봐야 되는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정말 꼬인 인생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인데 오늘 중간선거 끝났잖아요. 지금부터 급물살이에요. 오늘 하필이면 폼페오 김영철 회담을 미국이 취소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이 트럼프 이쪽은요. 싸움꾼들이에요. 아주 능해요. 싸움꾼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패를 손에 잡고 나서야 결정적인 수를 둬요. 자, 보세요. 4%대 경제성장이 확실하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야 미중전쟁을, 무역전쟁을 2,500억 달러까지 확대해버렸잖아요. 9월 18일. 그것도 문재인이 평양 가는 날, 새벽에. 자, 지금 요번 중간선거 엄청나게 선방한 거거든요. 특히 상원을, 장악력을 더 강화했단 말이에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 보세요. 미중 무역전쟁에 의해서 중국이 처음에는 멍사 모르다가 이제 막 뼈가 시리고 아프고 뼈가 이제 풍화되고 안에 골다공증 생기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2,500억 불로 무역전쟁을 확장한 지가 오늘로서 한 50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80일가 앞으로 그럼 진짜로 이제 골다공증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국이 손발에 묶일 거 아니에요. 미국이 평양, 북한을 접수 평정해도 중국이 함부로 머리 내밀고서 뭐 도발을 못 하잖아요. 지금 몸이다 뼈가 사가 있는데 도발하다가 다발성 골절 일어나려고 한 방 맞아가지고. 금융 같은 걸로 환율 조작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돼 갖고 완전 골로 가려고요? 못 한다고요. 손발 묶인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손발에 꽝꽝 묶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를 앞두고는요. 이게 평양을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다가 일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군사 옵션으로 패했을 때 순식간에 5자리 사람이 죽는데 이게 반드시
선거 앞두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몰질 않으면서 적당하게 겁줘서 핵과 미사일 못 날리게 하면서 계속 경제 제재로는 압박해 들어가고 숨통 조이고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선거 앞두고는. 사람이 순식간에 다섯 자리를 죽는다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1년을 싸워서 다섯 자리가 죽은 거랑요. 행동개시 빵 하고서 20분 안에 다섯 자리 죽은 건 이건 다른 얘기예요. 게임이. 이건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인도주의적 시비거리가 돼요. 이게.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또 중국이 잘못 반발하면 거기다가 그럼 일 번지고 선거는 닥치고 이거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깝딱하면. 선거 끝내놓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제. 이제는 벼랑 끝으로 사정없이 밀 거라고요. 너 군사력을 당해서 주저앉을래? 아니면 목록 내놓고 핵 반출할래? 사찰 받고. 목록 내놓는 순간 그 다음번에 이 목록에 있는 거는 자동 반출하고 나머지는 사찰 들어가고 목록 내놓고 나면 반출과 사찰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바로 한꺼번에 들어 완샷으로 들어간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너 그거 안 해? 그럼 패해. 그 진짜 팬다고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이제. 오늘부터. 그 첫 신호탄이 뭐냐면 폼페오 김영철 회담 취소입니다. 북한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중간선거 끝나기 전에 목록 내놓고 체제, 그러니까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지금 김가 체제, 백두열통 사교체제, 백두내 사교체제, 김간의 사교체제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체해가는 그런 방안으로 타협을 했었어야 돼요. 이제는 목록 내놓잖아요. 이제 목록이 점점 까다로워질 거라고. 야, 생화학도 붙여. 우리 정보 있는데도 우리 정보랑 좀 다른 목록인데 목록 다시 좀 써놔봐. 그러면서 그 인권 문제, 경제 제재 문제 계속 붙을 거고요. 계속해서 군사력은 동아시아에 집중시킬 거고요. 타이밍 놓친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걸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벼랑 끝으로 몰아야 돼요. 왜냐면 벼랑 끝으로 몰면 저게 까딱하면 이제 군사 옵션 가게 되거든요. 벼랑 끝으로 몰면. 근데 군사 옵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80일 정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 30일에서 그러니까 오늘 군사 옵션 시작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에 UN이나 국제 기구가 지도하는 임시 행정 기구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다 북한의 이때까지 학정, 인권 유린이 다 까발겨지고 그러면서 군사 옵션에 의해서 순식간에 한 다섯 자리 북한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인도주의적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소리가 잦아 들어갈 거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잔혹한 폴포트와 같은 시스템이었다는 게 폭로되면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으로 야 어떻게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이 그건 뭐 정말 하루 세 끼 밥도 먹고 못 사는 그런 데를 그런 첨단 무기로 아주 개 박살을 냈냐. 그래서 어떻게 한 15분, 20분 만에 다섯 자리가 죽었냐. 이런 그 인도주의적 공격이, 비난이 이제 북한의 실상 다 까갖고 실상 나오게 그게 알려지면서 이게 수그러드는 데까지 한 180일 걸릴 거라고요. 6개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2020년 트럼프 대선을 염두에 두면 그게 11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선 열기가 2020년 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빼야죠. 빼면은 지금부터 해서 만약 군사 옵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해야죠. 혹은 내년 여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옵션 갈래? 아니면 너 꿀을 내라고 지금부터 조여야죠. 벼랑 끝은.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무지하게 좋을 거예요. 무지하게 좋을 거예요. 그게 이번 중간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중간선거 투표날 바로 그냥 발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폼페이오 김영철 안 만나. 왜? 북한 애들 보니까 핵목록 낼 준비 안 돼 있네. 자세가 안 돼 있구만. 우리가 너희 왜 만나냐? 넌 뭐 자세 좀 고민한 다음에 다시 갖고 와봐. 이 사인이라고, 이 시그널. 살벌한 거예요. 진짜 문재인 부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려면, 제대로 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혹은 저는 보수니 우파니 이런 용어보다도 이제 자유민주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데, 제대로 된 자유민주 진영의 단일 대오를 야권이 형성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중전쟁은 기본으로 깔고 북한 해방의 비전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중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해방돼야 된다. 북한의 체제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표방해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고 북한 체제 변경 필요성 제기해야 된다고요. 비핵화는 북의 체제 변경, 개혁 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김일성 사교 체제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를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치적에 우리가 인정할 점이 많다. 사드 배치하고 개성공단 철수하고 그럼 인정할 점이 많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3대 원칙, 즉 다시 말하자면 즉각 석방, 공정 재판, 그다음에 인격 살인에 대한 명예 회복. 이 세 가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중 전쟁에 대한 인정. 이게 미중 전쟁이 오래 가고 근본적인 전쟁이다. 이건 중국인 14억 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인 자유 인권, 공정시장, 공정무역이라는 그러한 글로벌 규범, 글로벌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될 때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미중전쟁은. 한마디로 중국 길들이기라고요. 그러니까 미중전쟁에 대한 이해. 따라서 14억 연 GDP 1인당 8,700불짜리의 14억 개 거대한 덩어리를 지금 길을 들이겠다는 판인데 당연히 북한은 해방되는 거죠. 그 북한 내버려두고 그 길 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미중전쟁과 북한 해방 그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3대 원칙 이걸 기본선으로 해서 야권이 대오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국민을 양극화해야 돼. 폴라라이즈 해야 돼요. 왜냐? 쟤들이 친북, 종북 스탠스를 취하면서 김일성 사교체제를 보호, 옹호, 유지하는 게 평화다라고 주장해온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들의 그거를 그냥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정면 치면서 이쪽에 딱 선을 긋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양극화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트럼프 전략이었잖아. 그게 지금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전략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중간선거도. 저거 선방 승리거든요. 자기 얻을 건 다 얻은 거거든. 그래야 제도권 상류층의 상류층으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류층으로서의 기계와 원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해야. 쟤들의 햇볕, 쟤들의 친북, 쟤들의 종북, 쟤들의 김일성 사교체제 옹호, 쟤들의 김일성 사교체제 보호, 쟤들의 한미동맹 파괴, 쟤들의 한일관계 파괴, 쟤들의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개무시,
쟤들의 폭도군성에 대해서 이쪽에서 제대로 정면으로 치받아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쟤들이 도를 넘었으니까. 그 게임을 해야지 야권이. 지금 무슨 이런 거에 안 짚고서 아니 김무성 뭐 이현주 무슨 보수가 뭐 단일 지리멸 아 보수가 지금 미중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데 지금 자한당이 밤이당이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한당 밤이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북한 해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명서 하나 써서 트럼프한테 보내는 성명서 하나 쓴 적 있냐고 비핵화는 평화는 비핵화는 북한의 체제 변화,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의 인권 신장, 인권의 획기적 신장 없이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될 수 없다. 이런 성명서 하나 미국의 상원이나 상원의장한테 보냈어? 외교 군사위원장한테 보냈어? 혹은 하원의장한테 보냈어? 대통령한테 보냈어? 보낸 적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정당들. 당연히 그 정도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에서 지금 백모 같은 이런 저기 뭐야 제아에 아무것도 없는 놈도 이런 소리 하는데 외부로는 그렇게 미중전쟁과 북한 해방에 대한 기본 틀 딱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아 박 대통령 이제 우리가 좀 폭도스러운 거 좀 극복해야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 내부 아직 봉합 덜 됐으니까 뭐 탄핵에 대한 시비는 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장 지금 저 상태에서 피 질질 흘리면서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인데 저게 칼 맞아서 저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국가의 품격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니까 즉각 석방해서 차분하게 재판 진행하고 재판과 상관없이 실제로 저질러졌던 인격살인 문제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명예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때 보수라고 부르던 그걸 우파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정치 사상 혹은 정치 이념의 캠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받아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를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걸 정면으로 맞받아쳐야 이게 전선이 형성되지 아유 참 그거 맞받아칠 생각 없으면 숟가락 놓으세요. 우리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은 당신들한테 맞받아칠 것을 사명으로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